안녕하세요. 다육 스케치입니다. 얼마 전부터 습지야 그 위쪽에 요 눈사람 위쪽에서 이렇게 갈라진 부분이 보여서 어디가 아픈가 걱정을 했는데 이렇게 머리에 무슨 어우동 같은 이런 네 눈사람을 하나 달고 이렇게 네 습지야가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여름에 이렇게 완전 귀엽죠. 이렇게 그 머리에 홀 달고 저렇게 자라주고 있는 습지야 완전 귀엽네요. 이 시간은 오늘 7월 26일 네, 점심시간에 또 잠깐 잠을 내서 이렇게 키핑장 아이들 보러 왔는데요. 밖도 마찬가지 요 하우스 안도 마찬가지 아주 후텁지근합니다. 이렇게 아이들이 요 아이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골드 스톤인데요. 여기 지금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완전히 초록초록한 색깔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지금 차광이 이렇게 저희 키핑장에 차광이 되어 있어서 조금은 우짤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는 해요. 그런데 색깔이 이렇게 빠지긴 했어도 너무 예쁘지요. 약간 우와 여기 깍지가 있어요. 오늘은 제가 와우 다행이네요. 이쪽에 깍지 있는 아이는 이렇게 일단 그냥 전체 아이를 조치를 할 수 없으니까 이 아이만 좀 잘라서 집에 가서 조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오 다행이에요. 이 아이 발견해서 얼른 예쁜 화분에 분갈이를 해주고 싶은 요 홍대와 예쁘네요. 홍대와 요런 아이들은 정말 와우 와우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군요. 심청이도 이제 노란색 물은 다 빠졌답니다. 심청이 예쁘지요. 요 키핑장에 한 5월달에 올 때만 해도 요 얼굴 색의 밑에 아이들은 그냥 꼬물꼬물 나오기 시작했던 요 사비아나 로즈가 이렇게 풍성해졌네요. 와우 주변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네 얼굴 개수를 세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얼굴이 많이 네, 나와서 크고 있었네요. 실루 앙스도 예쁘고요. 와우 레드 다이아몬드 펄은 어쩔까요? 모습이 봄하고는 완전 달라요. 또 물 먹고 또 가을 되면 또 모습이 예뻐지겠죠. 이 아이는 베라가모 그리고 허니핑크는 이렇게 핑크색 물이 다 빠졌답니다. 허니핑크 이 아이는 프로포즈입니다. 아유, 선인장도 저는 매력을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보면 볼수록 네 보면 볼수록 무슨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? 질리지 않고 하나 두 개씩 더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예 드네요.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물이 좀 고파서 이렇게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엄청 물이 고픈 게 보여지고요. 요 마틸다는 얼마 전에 이렇게 노란 입장이 생겨서
이렇게 가위 집을 내주었었거든요. 그런데 그때는 저 밑에 쪽에 자구가 나오고 있어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지 한번 요 노란 입장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위 집을 내는 이유는 알고 계시죠? 네, 이 다육이에 있는 물이 빨리 빠져서 요 입장이 빨리 마르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. 다음 주에 또 오면 어떻게 바뀌었을지 좀 관찰이 필요한 아이인 것 같습니다. 요 아이는 아가보이데스 금인데요. 어쩌면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, 요 입장 하나가 말랐고, 또 어쩌면 요 색깔 두 개만 이렇게 네 색깔이 들고 있는지 궁금한 아이네요. 완전히 그 형광색으로 예쁜 색감을 드리고 있던 아이인데 지난주는 이쪽, 이번주는 이쪽까지 이렇게 살짝 예, 물을 드리고 있습니다. 와우, 안쪽 입장 대박이네요. 요 아이 이름은 다크 오팔이네요. 어쩜 이름을 이렇게 잘 지었을까요? 안에 보석을 박아놓은 듯한 그런 정말 네 귀하고 예쁜 아이네요. 다크 오팔, 네 매력적인 아이입니다. 와우, 내 맘대로 자라고 있는 이 목물랑. 네, 완전 삐뚤어질 테야, 막 나갈 테야 하고 있는 이 몽블랑 정말 기대되는 아이입니다. 앙! 입 다물고 있는 카시오 적금. 아우, 예뻐요. 카시오 적금. 네, 예쁩니다. 그리고 분갈이를 이렇게 해준 아이들. 레드콘도 지금 여기 공중뿌리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. 와우, 저는 이렇게 방울방울 귀여운 날사탕 같은 아이들이 이 주변에 이제 입장이 지금 한 서너 개가 떨어진 것 같아요. 여기 떨어지면 사실 긴장하게 돼요. 아, 얘들이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닌가. 제가 그 방울봉랑을 못 키운다고 한 이유가 여름에 방울봉랑들이 입장을 후두둑 떨어뜨리면서 네 제가 보낸 이력이 많아서 스윗캔디가 갑자기 입장이 선어 입장이 이렇게 떨어진 걸 보니 조금은 네, 걱정이 됩니다. 와우, 색감 예쁘지요. 요 아이는 킹 마이더스 금입니다. 요 아이가 킹 마이더스 금이고요. 요 아이가 킹 마이더스거든요.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달구어지니까 어떤 아이가 금인지 어떤 아이가 금이 아닌지 좀 구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이렇게 물이 부족하니까 요 팅커벨금 요런 아이들은 금발현이 더 도드라져 보입니다. 네, 팅커벨금도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날씨가 지금 더워서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이마에서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어가지고. 이 아이는 말간인데요. 말간도 안쪽 입장이 연두연두하니 이렇게 네 자라고 있는 모습이 네 기특합니다. 와우, 문제 없겠죠? 간츠가 여기 지금 안쪽에 맑은 색깔을 보이고 있다가 바깥 테두리는 또 이렇게 붉은 색감을 보이고 있는데 요 간츠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봐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. 와우, 어쩌죠? 요 아이는 정말 특이해요. 색감의 변화, 모양의 변화, 입장의 변화가 아주 네
뭐랄까요? 올 때마다 다른 아이인데 이 아이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올 때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아이도 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에 분갈이를 한 홍화장은 이렇게 와우,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공중뿌리의 대마왕들이 이렇게 있네요. 요 로게르시 옆에 공중뿌리, 쪽이 레티지아 밑에 공중뿌리, 여기 또 홍화장 밑에 이렇게 공중뿌리. 일단 공중뿌리를 조금 더 볼게요. 또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훑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분갈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중뿌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관찰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. 아유, 저 빛이 우리대는 얼마나 클까요? 저 뒤에서 아주 숲속을 이루고 있는 둥근잎 빛이 우리대도 오늘 눈에 들어오네요.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. 우리 다육맘님들, 네, 건강 유의하시고요. 이 더위에 갸유기들과 함께 네,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라겠습니다.